가수 소유가 자신만의 다이어트 비법을 공유했다. 지난달 방송된 CJ온 스타일이 선보이는 모바일 라이브 쇼 시리즈 중 하나인 소유의 게드큐티 프렌즈에서는 가을에 더 챙겨야 하는 뷰티 인앤드아웃 관리, 꿀팁이라는 주제로 소유의 관리 노하우를 전했다. 이날 소유는 다이어트를 할 때 뭔가 씹고 싶지 않냐? 그럴 때는 가끔 물을 씹어 먹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키토 식단을 하는 중이라서 음식을 먹을 때 당 체크를 하는 게 루틴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의 여왕이라 불리는 소유는 평소에도 키토 다이어트로 체중 관리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소유가 실천하는 키토 다이어트의 건강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키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키토제닉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하는 다이어트 방식이다. 키토제닉 식단은 원래 소화 뇌전증 환자 중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시도되는 식이요법이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제한하고 지방 섭취량을 늘리면 뇌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부족해 케톤체가 생성된다. 케톤체는 경련 발작을 억제할 수 있어 아이의 경련 발작을 조절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 원리를 활용해 체중을 감소시키려는 사람이 많다.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뇌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몸이 지방을 분해하고 이것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 구토, 변비 등을 겪을 수 있다. 키토 다이어트 초기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 총 열량 섭취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키토제닉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지방이 과도하게 산화해 혈중 케톤체도 과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구토, 두통, 탈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당 섭취를 감소시켜 저혈당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지 않다. 저탄고지 식단 때문에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민감성 지방세포 분해효소가 활성화된다.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이 효소는 지방을 혈액으로 유입하고 이로 인해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한편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다이어트의 기본이다.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콩팥의 독소 배출 기능이 저하된다. 독소가 몸속에 쌓이면 자연스레 간의 기능도 떨어진다. 간은 음식으로 흡수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 활동을 돕는 기관이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에 문제가 생겨 결국 다이어트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신체 기관 기능이 향상되면서 다이어트 효율이 커진다. 게다가 물 자체를 소화할 때도 열량이 소모된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장에 물이 채워져 자연스레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 공대 영양학과 브렌다 데이비 박사 논문에 따르면 식사 20분 전 물 2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